세부사항을 작성하는 란에 농지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서와 달리 해당 논은 흙으로 메꿔졌고 버드나무 묘목만 잔뜩 심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왕버들나무인가요? 저도 처음 보는 나무인데 나무 심기를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실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하셨던 분들이 다 그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보상을 많이 받을지 이미 다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봉을 거기서 갖다 놓는다든지 뭐 양어장을 키우다든지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생활 대체 용지라고 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기고 그래요. 예전부터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대 후반에 저도 평범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그 비전이 안 보인다 해서 재테크 책을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책 안에 문구가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방 땅도 돈이 된다. 부자들이 하는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투자가 됩니다. 실제로 농지가 10만 원짜리가 지금 20, 30 그렇게 두세 배 오르는 걸 보고 거기서 투자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수도권까지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참 제가 20대 후반에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제 진짜 지적도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이따만 거 갖고 나침반 완전 이제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때는 땅 하나 찾으려고 내가 한 시간 동안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찍으면 딱 그 땅 앞까지 가고 쉽게 주변에 이제 등기부도 떼볼 수 있고 요즘은 사실 땅 투자하기 아주 좋은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계의 1타 강사시죠. 네. 필명 대박 땅꾼으로 유명하신 전웅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 대박 땅꾼이라는 필명 되게 재밌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40대가 됐는데 20대 후반부터 이 대박 땅꾼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처음 이제 별명을 지을 때 한번 재밌게 져보자 생각해서 이 대박 땅을 한번 대박을 내고 싶어서 대박 땅꾼이라고 지었는데 그래도 이 닉네임이 특이하다 보니까 한번 들으시면 잘 기억을 해주시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땅꾼이 이제 뱀장수 그러니까요. 제가 뱀장수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땅으로 지금까지 예, 전국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 소장님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책 같은 걸 읽어보면은 소장님이 갖고 계신 땅이 이제 무려 10만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전국에서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토지 투자 세계에 입문하신 건지 이거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저도 평범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좀 이제 너무 평범하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뭐 비전이 안 보인다 해서 재테크 책을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아 되게 책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이 그 제목이 땅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봤는데 제가 사실 제일 그 책 안에 문구가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문구가 이제 지방 땅도 돈이 된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제 고향이 이제 충청도 서산이거든요. 서산에 대한 언급이 된 거예요, 그 책에서. 서산, 제가 정확히 부석면 송실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 지명이 정확히 부석 송실이가 지금 뜨고 있다. 저는 충격을 먹었고 왜 이 지방이 돈이 될까? 그리고 또 소액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투자가 된다. 저는 그때까지 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땅은 부자들이 하는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500, 1000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뭐 그 정도는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봤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때 이제 태안 기업도시, 기업도시를 발표하고 태안도 막 좋아지면서 태안 옆 동네인 서산이 실제로 농지가 10만 원짜리가 지금 20, 30 그렇게 두세 배 오르는 걸 보고 나서 아, 땅도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구나. 그걸 단기로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충청도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서 투자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수도권까지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부장님. 네. 10만 평이라니. 근데 다 묶여 있어. 묶여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땅은 뭐 여러 가지
용도 구역이 다 섞여 있는 뭐 전도 있고 뭐 예.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예, 예. 네. 대략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그 농지가 맞습니다. 예, 농지 토지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뭐 대지 이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비싸니까요? 예. 이제 토지 원석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농지, 전답, 뭐 임야, 뭐 과수원 이렇게 네 가지 지목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런 땅들이 가장 손이 안 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또 원주민 땅들을 제가 선호하거든요. 등기부 떼보면은 이제 이슈가 있는 지역 요즘에 이제 핫한 뭐 광명이라든지 시흥 이런 등기부 보면은 이제 손바뀜이 손바뀜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좀 웬만한 원주민 수십 년간 갖고 있던 땅을 좀 발굴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신 땅은 네. 바로 활발하게 막 개발을 이렇게 유도하세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갖고 계신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얻는 게 저는 지금 이런 사태처럼 뭐 제가 뭐 알고서 뭐 개발 정보를 제가 어디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는 인터넷이나 이제 그런 데 나온 그런 좀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최근에 뭐 5차 기본 계획 뭐 2030 그런 개발 계획도를 참고로 해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묻어두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좀 2, 3년 주기로 이제 돌려놨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5년 정도 좀 내다보고 천천히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나 사시면은 예. 평균 보유기간이 한 5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 제가 투자하는 건 한 5년을 내다보고 빠르면 뭐 3년이 될 수 있는데 5년 평균 보고 근데 저는 10년 이상은 갖고 웬만하면은 좀 그런 거는 이제 좀 장기 보유하는 건 가끔 있지만 그래도 5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 투자했을 때 10년까지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는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첫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리면 한 5년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파실 때 팔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까? 어떤 데 이제 팔아야겠다. 저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땅이 특히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은 이게 나중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계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좀 제 사례는 아닌데 실패 사례 제 지인이 실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했을 때 개최하기 직전에 그분이랑 저랑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개최 직전에 저는 치고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빠져 나왔는데 그분은 그냥 좀 더 갖고 있으면 더 될 줄 알고 네. 갖고 계셨는데 이게 올림픽 끝나고 나는데 뭐 거기 평창이 더 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땅이 갑자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걸 다 느끼고 나서 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 했는데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니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토지 투자 고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이 세계 입문하려면은 그리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뭐부터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예. 뭐부터 해야 되는지 토지가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그렇죠.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땅을 사실 저도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비싸다 뭐 묶인다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가 못했는데 특히 이제 묶인다가 이제 굉장히 많죠. 예,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주변을 투자를 하시면 예 그리고 이제 맹지나 예, 뭐 지분 공유 지분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만 좀 피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용도 지역입니다. 예, 근데 초보자들은 가장 헷갈리는 게 지목이랑 용도 지역.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목은 뭐 전답 임야 이런 게 지목이고 용도 지역은 혹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네. 예, 그래도 많이 농지를 투자하신 분이 네. 선호하는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이나 뭐 자연녹지 이런 데 투자하셔야지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옛날 말로 절대농지 들어보셨죠? 농업진흥구역에 투자하시면 아무리 개발지에 가까워도 어차피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경지된 논은 풀지 웬만하면 안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묶이지 않기 때문에 좀 초보자들은 최근에 또 뭐 기획 부동산 뭐 예전부터 네, 많지만 네. 땅은 이 기획 부동산들이 워낙 이 시장을 조금 이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투자한다 해서 주변한테 물어보면은 아 그거 괜히 기획 부동산 아니냐. 저도 오해받은 게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뭐 기획 부동산 네. 사장인 줄 알고 이렇게 좀 겁을 먹으신 분도 있는데 예. 예 땅이 좀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하시는 분만 하게 되고 초보자는
아예 진입 자체가 못, 지금까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요즘에 조금 이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이런 유튜브가 많이 대중화돼서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이런 조언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뭐 저도 유튜브 채널 갖고 있지만 네.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이 토지에 관련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수액으로 또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초보자분들은 훨씬 더 예전보다 접근성 좋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가장 또 요즘 좋아진 게 이제 앱 개발. 토지 관련된 앱들이 많이 좋은 게 나왔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코랑 네. 밸류메트로 보셨죠. 예, 예. 제가 한참 제가 20대 후반에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제 진짜 지적도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이따만 거 갖고 나침판 완전 이제 원초적인 방법으로 땅을 동서남북 지도 보면서 찾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 그때는 땅 하나 찾으려고 내가 한 시간 동안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찍으면 딱 그 땅 앞까지 가고 또 뭐 디스코나 밸류맵으로 사실 이제 예전에는 시세 파악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쉽게 주변에 이제 등기부도 떼볼 수 있고 네. 거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땅 투자하기 아주 좋은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린 얘기가 네. 이제 LH 다니시는 분들이 네. 이제 판사 의사를 제치고 지금 직업 순위 1위로 지금 떠나 있거든요. 또 LH 안 다니는 분들은 지금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게 좋은 직장을 가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으로 네. 이제 보면서 LH 직원보다 더 이제 토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 예. 만약에 이제 손님한테 상담을 하시러 예. 수천만 원 정도 이제 종잣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아, 이제 LH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은 뭐 어떤 거를 권유를 좀 하시겠어요? 또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투자 기간을 한 5년 정도 내다보고 네. 한 두 배 정도 100% 수익을 5년에 두 배. 예. 아, 훌륭하네요. 그 정도면 괜찮나요? 예, 저는 지금까지 그 정도 내외로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발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특히 땅은 사실 예전에 뭐 저도 안 가보고 투자했다가 실패해본 사례가 있는데 이제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또 한 번 가보면 되는 게 아니고 땅은 워낙 주변에 이제 그 동네에 가본 게 사실 익숙치가 않잖아요. 대부분 뭐 최소 한 시간 이상은 그러게요. 땅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한 번 가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 저는 세 번 이상 가보라고 하거든요. 세 번 바품을 갔던 길로만 가지 말고 저는 일부러 돌아가거든요. 내비게이션 찍은 데도 가지 마시고 일부러 한 바퀴 예, 좀 시간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 보면 또 이렇게 안 보이던 혐오 시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땅이 조심해야 될 게 당장 그 땅 앞에서는 뭐가 안 보였는데 조금 돌아가 보니까 이제 이 무덤이 보인다든지 예, 또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축사. 예, 축사는 또 조심해야 될 게 겨울에는 사실 별로 냄새가 안 나거든요.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름에 갈 때는 그래서 저도 여름에 한번 투자 답사를 더 많이 가보라고 하는 게 그런 축사가 여름에는 이제 1km 전방에서도 냄새가 오. 많이 예, 밀려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하면서 가서 저희 네. 실패 사례가 생각나는데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을 갖다 겨울에 샀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냄새가 안 나서 몰랐었죠. 근데 한번 땅 잘 있나? 사실 땅을 뭐 어디 안 도망가기 때문에 뭐 자주 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번 땅 보러 갈 겸 여름에 한번 예, 휴가 때 한번 가봤는데 그 땅 한 가기 한 멀리 한 5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예. 아, 그래서 뭔가 불길한 냄새가 예. 그래서 딱 가고 주변을 보니까 축사가 숨어있더라고요. 그 산 땅 바로 뒤에 임야가 있었는데 그 임야 뒤에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예, 투자했던 그래서 제가 그 땅은 좀 축사가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좀 재미를 좀 수익을 못 본 또 대표적인 예. 좀 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임장 좀 답사를 많이 다녀보는 게 이 실패하지 않는 예, 토지 투자의 좀 기본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전히 좀 약간 좀 막연한데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니까 뭐 맹지가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여기 바로 앞까지 뭐 진입로가 있고 예. 여기 뭐 용도 뭐 계획 관리네 예. 있고 뭐 주변에 뭐 민가가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뭐 좋아 보여.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초보자분들이.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샀다 치고, 네. 사고 나서 이제 5년, 6년 뒤에 팔려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그냥 부동산이 내놓으면 팔리는 건지 아니면
시세가 오르는 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삼승 법칙이라고 네. 계획, 이제 착공, 마지막 완공 이 세 단계에 따라서 네. 올라가는데 네. 물론 계획 단계에 들어가면 좀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계획 단계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세권이 들어온다 아니면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발표했을 때 그때 한번 치고 올라가죠. 네. 그리고 삽뜰 때 공사가 실제로 될 때 그때 한번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계획 단계에 들어갈 싸게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위험한 게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빨리 들어가서 묶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차라리 공사하고 나서 사푸고 나서 들어가라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좀 주변에 이 좀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계획들은 제때 된 적이 한 번도 그래요? 없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항상 된다잖아요. 예, 아, 진짜 맨날 기다리면 한 1년, 2년 계속 연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정부 계획이라고 해도 너무 믿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예, 좀 너무 단기로만 사실 땅은 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5년은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지 원하는 성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공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그때 사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실체가 좀 많이 있을 때잖아요. 그쯤에 이제 파는 게 제일 최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사가 좀 제대로 진척이 되면 5년이면 거의 뭐 완공 거의 되고도 웬만한 개발지는 5년이면 다 개발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뒤면은 개발이 완료가 될 시점이 가장 타이밍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개발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요 수도권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서해안 북선전철, 뭐 신안산선 네. 철도도 있고 또 고속도로, 뭐 제2경부라고 불리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좀 많이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남, 경기도 광주, 용인 안성, 뭐 세종시까지 이런 지역이 좀 핫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대신에 이제 IC 예정지 주변에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고속도로 바로 옆에 투자해서는 의미가 없죠. 그건 뭐 접도구역법에 걸려가지고 뭐 집도 못 짓는데 IC 예정지에서 저는 이제 3km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법칙을 몇 개 만들었거든요. 3km 이내 쪽에 투자하시면은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맹지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농림지도 안 되고요. 그래서 도로가 그래도 차 들어갈 수 있는 건축법상 4m 도로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사실 도로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건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자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도일 경우도 있거든요. 네. 포장이 돼 있다고 해서 건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도로에 접한 그 도로를 등기부 떼어보시면 이게 나라 군 땅인지 시 땅인지 아니면 개인 사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분한테 도로 사용 승낙서라고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 뭐 돈 오히려 땅값만큼 또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또 수천만 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 고속도로 기준으로 보면은 새로 뚫리는 고속도로의 IC 부근의 도로를 접한 땅을 규제하는 게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수요가 있는 게 사실 고속도로 주변에 이제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이제 공장이나 창고 부지가 찾는 분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창고 부지나 공장 부지 찾는 분들한테 나중에 웃돈 주고 파는 전략으로 그런 죄를 미리 선점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뚫리는 건 다 알게 되면 네네. 그런 땅도 막 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면 이제 덜 올라서 지금 먹을 게 있고 어느 정도면은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뭐 그런 기준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사가 초기 단계. 지금 아직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지금 아직 초기거든요. 아직 공사가 완공되려면 한 2,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의 공사가 완료될 시점이면은 이미 좀 많이 집값 올라갔을 텐데 아직 조금 뭐 공정이 한 50% 미만인 그런 지역을 잘 좀 찾아낸다고 하시면 그런 지역은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 더 집값 상승 예, 여력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 좀 LH 얘기 잠깐 조금 돌아가서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왕거들 나무인가요? 저도 처음 보는 나무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 안에 나무 심기를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사실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특히 이제 나무가 고급
수종 꼭 왕벗을 나무 아니더라도 그런 고급 주의 이제 나무들이 네. 있어요. 보상을 최고 많이 받는 방법. 그래서 사실 이런 거기 하셨던 분들이 다 그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네, 때문에 네. 어떤 게 보상을 많이 받을지 이미 다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양봉을 거기서 갖다 놓는다든지 뭐 양어장을 키운다든지 왜냐면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생활 대체 용지라고 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기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보상 업무 아니면 그런 쪽만 하시는 또 투자자들이 있어요. 딱 그런 뭐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뭐 조그만 택지지구 그런데 미리 선점해서 농지를 샀다가 뭐 농지를 그냥 농지로 보상 받으면 얼마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대지로 급격하게 대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건물로 막 건물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보상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 많이 네.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고수분들은 이 수용되는 땅은 뭐 수용돼봤자 얼마 안 나오고 네. 그 옆에 땅을 사야지 대박이 난다고 그래서 네, 옆에 땅을 사신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예, 저 제가 사실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저는 이제 수용지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네. 수용지는 보상받고 대부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되는 곳, 보상되는 곳 바로 옆에 그런 이제 농지 뭐 관리 웬만하면 계획 관리 지역이나 못해도 생산 관리 지역까지 저는 웬만하면 이제 보전자 들어가는 땅들은 잘 안 하거든요. 보전 관리나 보전 녹지는 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건 피하시면 되고요. 그런 개발지에서 대신에 너무 멀면 안 되고요. 얼마나 가까워요, 진짜? 유일한가요? 저는 대략적으로 한 가까우면 1km 이내가 가장 좋고요. 최단 거리 기준. 최단 거리 1km. 1km 이내면은 사실 1km면은 차로 가면은 뭐 그러니까요. 1, 2분밖에 안 걸리기 네.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딱 그 개발이 어떻게 될지 그 안에 섹터 안에 바로 한번 이렇게 거리 재기 요즘 지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를 한번 재보시고 한번 저는 그 지름도 요즘 잴 수 있더라고요. 개발지에서 지름을 딱 한번 1km 뭐 2km까지 그렇게 한번 재보시고 그 안에 있는 땅들을 나온 땅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먼저 개발 계획 발표가 되고 네. 어디까지가 개발 구역인지 이게 이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나면은 이제 구획이 다 나오거든요. 아 나오나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도보 이런데 보면 나중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 하나 좀 팁을 알려드리면 네. 저는 예전에 역세권 개발하는 이제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저는 주민 공람회도 전 참여해봤거든요. 그런 데서 사실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외지인도 거기 공람을 하면 정확히 어디서 개발되는지 딱 그때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합법적으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연하면은 이게 샀는데 수용이 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이걸 네, 가르마 잘 타야 네, 되는데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